아이 좀 하지 말라고. 그러게 왜 까불어? 네가 뭘 까불었냐고. 갑자기 나 보더니 비웃었잖아. 내가 언제 비웃었냐고. 안 비웃었다고. 너 나 보고 이랬잖아. 아니 코에 뭐가 들어가서 이거 빼려고 이렇게 한 거라고. 코에 뭐가 들어갔다고? 그냥 나 비웃으려고 코에 일부러 뭐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게 뭔 헛소리냐고. 왜 그 타이밍에 코에 뭐가 들어가? 이상하잖아. 진짜 형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고. 나도 너랑 말이 안 통한다고. 어, 얄미워. 야, 너 지금 그 주먹 뭐야? 때리게? 내가 못 때릴 것 같냐고. 그럼 어떡해? 한번 해볼래? 응? 뭐? 아니 뭐 그 뭐야? 쫄 아니야? 쫄았어? 그래 싸우면 무조건 선빵 필승이라고 그랬대고. 내가 먼저 선빵을 날리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대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예! 어우 깜짝아, 왜 갑자기 달려들고 난리야. 선빵으로 맞았대고. 야 어쨌든 너 한 번만 더 까불면 그땐 죽는다, 알겠냐? 너무 열받는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운동을 좀 배워놓는 건데 생각보다 내가 싸움을 너무 못한다고. 구독! 서울대 중요한 건 피하는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주먹을 끝까지 보고 피하세요. 상대방의 주먹을 끝까지. 아 근데 주먹이 오는 걸 겁 안 먹고 어떻게 끝까지 볼 수 있냐고. 일단 눈을 안 감는 훈련부터 좀 해야 될 것 같대고. 좋아요. 자 이걸로 훈련을. 자 하나 둘 셋. 아우 아 이게 내가 내 손으로 해도 무섭다고. 자 할 수 있다고. 자 쫄지 말고. 자 하나 둘 셋. 안 감았다고. 드디어 안 감았다고. 이쑤시개도 끝까지 봤으니까 형 주먹 정도는 무조건 끝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대고. 야 혼자 또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고 있냐? 미쳤냐? 마침 잘 나타났대고. 혼자 무슨 말 하고 있었냐고. 그걸 형이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아니 형이 물어보면 그냥 딱딱 대답을 하면 될 것이. 아니 동생이 뭘 하고 있으면 형이 돼서 그냥 딱 보고도 알아차릴 수 있어야지. 왜? 뭐? 뭐? 아 또 뚜껑 열리하네. 뚜껑이 좀 큰 거 같대고. 야! 구! 확 당기. 야 너 말로 해서 안 되겠다. 한 대 맞자. 들어와 보래고. 이게 진짜 씨 주먹을 끝까지 보고 피하자고. 주먹에서 눈을 떼지 않으니까 주먹이 날아오는 게 보인다고. 역시 겁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였다고. 뭐야? 뭐 그렇게 당당하게 맞고 있어? 너무 끝까지 보고만 있었다고. 부산을 피했어야 되는데. 저 자꾸 뭐라고 중얼대는 거야? 너 내 욕하냐? 형한테는 욕도 아깝대고. 너 오늘 왜 그러냐? 뭐 막 맞고 싶은 날이야? 다시 한번 들어와 보라고. 아우 진짜 씨. 끝까지 보고 피하자고. 끝까지 쳐다보다가 타이밍 맞춰서 피하자고. 지금 피자. 뒤로 피했어야 되는데 손바닥 어느 쪽으로 피했냐고. 뭐하냐? 1층 맞으려고 마중나온 걸? 아니 내가 뒤로 삭해였어야 되는데 내가 옆으로 이렇게 삭해가지고. 그게 뭔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야 저거 진짜. 아 끝까지 쳐다보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피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대고.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대고. 확실한 방어를 한다면 모든 충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확실한 방어. 아니 이건 뭐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냐고. 아 어머. 좋아요. 뭐? 방어 훈련? 응 네가 좀 도와달래고.
아니 갑자기 이런 걸 왜 하는데? 맨날 형한테 당하고만 살 수 없다고. 이번에 훈련 제대로 해서 형이랑 맞짱 떠서 이겨버릴 거라고. 괜히 그냥 시간만 버리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훈련하면 분명히 강해질 거라고. 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그걸로 날 공격하면 내가 방어해 보겠다고. 이걸로? 오케이. 어 잠깐 왜? 내가 준비를 하면 하라고. 야 싸울 때 누가 준비하는 걸 기다려 주는데. 아니 그렇긴 한데 이거는 훈련이니까 그 자 해보라고. 야 근데 이렇게 천천히 하면 훈련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아 그럼 좀 빨리 들어와 보라고. 오케이. 예. 야 이제 방어는 진짜 완벽한 것 같은데. 그래? 드디어 철벽 방어를 완성했대구. 철벽 방어? 응, 원래 이런 걸 철벽 방어라고 하지 않냐고. 이름이 좀 유치한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뭐 슈퍼 스매시 울트라 쉴드 방어? 아 그것도 이상한데. 아 됐다구,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고. 이제 준비는 다 끝났다고. 그럼 너 이제 뭐 어떡할 건데? 어떡하긴 뭘 어떡하냐고. 형이랑 한판 붙어야지. 구독! 형! 왜 또? 기다리고 있었다고. 네가? 날? 왜? 아까에 복수를 좀 해야겠다고. 복수? 야 그럼 지금 네가 나랑 한번 붙여보겠다는 거야? 아까랑은 다를 거니까 각오하라고. 아 이거 왜 이러지? 자 덤벼보라고. 너 맞고 울지나 마라. 아이씨. 저 주먹의 각도 왼쪽이라고. 뭐야? 자 다음. 응? 공격하는 걸 연습 안 했대고. 아유 아 진짜 씨. 갑자기 맞길래 깜짝 놀랐네. 아우씨. 방어 연습한다고 공격하는 연습을 하나도 안 했대고. 쟤 맞기만 하면 뭐하냐고. 아이씨. 좋아요. 최고의 공격 방법은 기술입니다. 어 뭐야? 잠깐만. 진짜. 야 뭐야? 기습이래구. 뭐? 기습? 어 이거 진짜. 역시 치고 빠지는 게 최고래구.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